연말이니까 가족,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직장인들에게 그런 여유는 사치일까요? 한 취업 포털에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조사했는데요. 직장인이 꼽은 1등, 다사다망입니다. 일이 많아서 몹시 바쁘다는 뜻이에요. 워라벨이다, 주 52시간 근무다, 그래서 직장인들 근무 환경 좀 나아지고 있나 싶었는데 다들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거죠. 취준생은 곱목사회를 가장 많이 골랐는데요. 말라 죽은 나무와 불이 꺼진 재라는 뜻입니다. 직장을 구하다 지친 나머지 무기력해진 모습을 나타내죠. 소중해 돈이 한 푼도 없다, 노력했는데 보람이 없다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도 순위권이었습니다. 이런 허탈감 가득한 사자성어 지난 몇 년간 비슷하게 많았어요. 돈이 없음, 서류 강탈, 백수 다또 같은 오픈 말까지 만들어졌고요.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? 여러분이 원하는 내년의 사자성어는 뭔가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나는... 여러분, 오늘부터 20일 동안 해야 할 일 알려드릴게요. 바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쓰기. 내년이면 얄짤 없이 사라지거든요. 폰 요금도 많이 내는데 남은 포인트라도 열심히 한번 털어봅시다. 먼저 통신사 혜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영화관이죠. 통신 3사 VIP면 한 달에 한 번 공짜인데 VIP 아니어도 할인되니까 다들 연말에 극장 고고. 영화관 가기 귀찮은 집순이 집돌이들은 포인트로 VOD 결제해서 이불 속에서 볼 수도 있어요. KT VIP는 대림미술관, 디뮤지엄 2인 입장권이 공짜고요. 롯데월드, 서울랜드도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연말에 놀러 갈 곳 많죠? SKT 멤버십은 쇼핑 혜택이 많아요. 맨날 가는 편의점부터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에서 빵 사 먹을 때, 또 11번가에서 물건 살 때 할인 꼭꼭 챙기시고요. U+ VIP는 한 달에 두 번씩 스벅, 엔젤, 할리스커피 공짜, 페이드. 월말에 폰 데이터 부족한 사람들은 포인트로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 포인트로 핸드폰 요금 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,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던가 그러진 않겠죠? 18년 만에 함께 살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. 혜영, 혜정씨의 이야기인데요. 유튜브로 이 자매 접한 분들도 꽤 많죠.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격리됐던 동생을 장애인 수용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건 언니 혜영씨였습니다.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한 6개월간의 일상을 담은 영화도 만들었는데요.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죠. 요리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요. 언니 혜영씨도 동생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기보다는 점점 동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상을 편안하게 나눠갑니다. 사실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잖아요. 항상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. 영화는 장애인의 자리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13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. 여운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네요. 여러분, 연말이라 바쁘시죠? 그래도 일사일구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안녕!